안녕하세요. 같은 단발이시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진짜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새 가족이요? 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만남인데 제가 지각을 해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랑? 아, 네. 알겠습니다. 카톡이요?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반가워요. 이걸 다 여기에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쑥스러운 말인데. 아니 난 처음에 말을 안 시키시길래 한국 못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 너무 심심이 같다. 나 심심이처럼 보내고 있어, 카간. 아, 굉장히 익숙하지 않네요, 제가. 네. 어,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한국 공통 질문. 오, 저는 이것도 공통 질문인데 저는 몇 살일 것 같아요? 틀렸어, 틀렸어. 26살. 왜요? 왜 웃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 저도 부끄러워요. 외모가 굉장히 한국분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요. 네. 어, 너무 예쁘신데? 근데 이런 거 원래 외모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맨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단순해가지고 보이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말해. 오, 아니에요. 예뻐요. 촬영 끝나면 저 주고 가실 수 있나요? 제가 원피스 드릴게요. 네? 당황스. 죄송해요. 제가 초면에 원래 너무 부끄럽다.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부끄러운데? 도대체 무슨 기획이에요? 왜 이렇게 부끄럽지? 저 부끄럽게 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부끄러워. 저 진짜 나도 많이 가리거든요, 사실. 이걸로 쓰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진짜 불편해요. 근데 진짜 나만 말하고 제가 이거 조금 민망한데? 너무 민망한데? 어, 직업 어린이집 선생님? 이런 느낌, 약간 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저랑은 좀 다른 느낌? 공부를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똑똑한 사람 무서워해요. 어, 그러면은 어디 쪽일까? 약간 아, 너무 예쁘신데요? 진짜로?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 이목구비가 어? 배우? 어머! 배우시죠? 아니요? 배우, 이거 완전 배우인데? 약간 웹드라마 그런데 출연하셨다 네? 인터넷 방송 조금 하고 있어요? 헐 대박. 어디서? 혹시 트위치? 맞아요? 어, 저 트위치예요. 헐 대박. 스트리머끼리 만났는데? 이 스트리머예요. 와, 신기하다. 저 근데 이렇게 계속 혼자 말하는 게 맞아요? 진짜 계속? 진짜 혼잣말 하는 거 조금 어색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개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혼자 채팅창 보면서 말하다 보니까 아, 대신 채팅 빨리 쳐주셔야 되거든요. 채팅 좀 빨리 쳐주실래요? 저 채팅 보고 말해야 되니까. 제 TMI요? 저는 먹으면 좋아요. 장 운동이 활발해요. 근데 사실 비밀은 아니에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도 말하고 다녀가지. 제 장 활동을 아시는 분 중 한 명이 계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머리 망했어요. 진짜 머리 망했단 말이에요. 25만원짜리에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혹시 저에게도 비밀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주실 수 있어. 비밀이 있으신가요? 네, 뭔 비밀일까요? 뭔가 치고 계시고 있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무 안 놀랐나요? 반응이 되게 친절하시네요. 아, 주변에 저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뽕이죠. 와, 대박! 대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목소리도 그냥 약간 허스키한 여자분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준입니다. 저는 양청이라고 불러주시면. 양청님. 네. 네? 양청이라고 트위치에서 여당 스트리밍 하고 있어. 와, 나 본 것 같아. 헐 대박. 헐 대박. 아니, 이게 뭐라. 안녕하세요. 아니, 못 알아봤지. 나는 나 말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말을 안 했구나. 저는 뭐 외국분이신가 보다. 영어밖에 못하나 보다. 오늘 말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래서 파파고스라고 폰 가져가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파파고 틀어놨어요, 지금.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 이거. 여자? 뭐 되신 거예요? 아니요, 여장만 하고 있는. 아, 여장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진짜로? 저도 여장이신데요? 아, 아니요. 이게 궁금해도 되나? 계기 아니면 그런... 아, 여장을 하게 된 네, 계기. 자아를 찾게 된 느낌이네. 어렸을 때부터 체구가 되게 왜소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남자들 몸이 많이 크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컸거든요. 되게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맞는 옷이 없더라고요. 사이즈가? 남자 옷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옷들이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한두 번 입다 보니까 내가 이 옷에 좀 더 잘 어울리게끔 바꿔가다 보니까 머리도 기르고 화장도 하고. 머리 진짜 잘하신다. 좀 부럽네요. 아, 이거 미용실 가서요. 아, 샵에서? 저 머리 하고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하고 온 거예요. 완전 의심 하나도 못했는데. 또 제가 또 성공한 것 같네요.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나요? 제대로 시작한 거는 20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자 같은데요, 그냥? 화장하는 법 좀 알려주실래요? 화장? 저도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뽕이에요? 그럼요. 만져보면 괜찮긴 한...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선이랑 다... 오, 목젖도 없어요. 아니, 자세히 보면 있어요. 없는데? 이대로 산부인과 오셔도 아무도 남자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제 산부인과 간호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저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 네, 편하게 뭐든지. 아, 괜찮아요. 혹시 그 의학적인 그런 걸 받으실 의향 있으세요? 뭐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뭐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좀 즉흥적인 게 좀 많아가지고 꼴린다 싶으면 바로 해버리거나. 어, 꼴린다는 표현은 제가 아직 남자분이라고 그 표현은 좀 아, 센데요? 어, 화장실 갈 때 어땠냐고 질문해볼게요. 공용 화장실을 잘 안 가게 된 이유기도 한데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남자 화장실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마주치면은 되게 많이 놀라세요. 자기가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아무리 가려도 사람들이 오해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밖에서 화장실을 잘 안 가요. 내가 남자여도 살짝 비겁할 것 같아요. 여자가 왜 나오지? 하면서. 여기서 비밀 공개. 저 진짜 어릴 때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 속옷을 입어본 적 있었어요. 물론 되게 신났죠. 신기하잖아요. 입고 저는 이게 내 게 아니다라는 확신을 그때 느꼈거든요. 나는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게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나요? 그때는 당연히 안 들었죠. 전혀 안 어울렸었거든요. 제가 시체놀이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남자는 몸에 근육이 많이 붙다 보니까 그 근육을 빼려면 움직이질 말아야 하거든요. 점점 어울리게끔 억지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서 만나서 네.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팔로우 하겠습니다. 아, 구독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마지막으로 아, 왔어. 네. 안녕히 계세요. 약속은 하면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공유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려준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좀 신선한 것 같기는 해요. 표정 변화라든가 그런 아, 몰랐다 이런 반응이 보이니까 처음에 사실 아예 반응이 없었을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오히려 반응이 없으면 좀 그쵸.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